내 동생 오늘 저 소개팅 한다고? 몰라, 오빠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중요한 날에 아무것도 안할이 오빠가 아니지. 흐. 도대체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분나와라 부필. 자, 이걸로 너의 얼굴에 샤샤샤. 야, 안 돼! 오늘 킹카가 나온다고 했는데. 동생은 막으려 하지만 결국 당하고 마는데. 하하, 얼굴 좀 봐. 소개팅 잘 되면 한턱 쏴라. 오빠 너무해!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이미 멀리 도망가고 왔는데. 그 물감은 7시간 동안 안 지워지지. 수고. 콘서트는 끝났다. 네? 아닐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급돈까지 참고 또 손오공이 만든 함정까지 피하면서 왔는데 우리 강다니엘을 못 본다니요. 이미 원어원은 일본으로 갔다. 손오공이 파보는 함정만 아니어도 볼수 있었는데 손오공 죽여버릴 거야. 집에 가기만 해, 와. 아, 갑자기 오싹하네. 아니, 이놈들이 등골 휘어가면서 학원을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시합방송 맞고 학원비를 그따위 인형에 탕진하다니! 너 으아, 난 오공이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인형 뽑기 그만하자고 할때 그랬어야지. 릉주당했다! 아, 몰라! 그러면 넌 시험에서 빵점 맞은 건 너잖아! 싸우지 마. 오빠들이 뽑은 인형들이 엄마가 기업 보내서 날려보내고 있어. 으아! 저게 내 학원비를 상진하러 가면서 뽑은 건데, 잡아야 돼! 잡을 추! 우와, 과일이다. 용돈 다 써서 배고팠는데. 냠냠. 뒤에 누가 왔나? 으아, 괴물이다. 역시 괴물을 피해 도망가야지. 아, 크크, 감기가 심하네. 손님, 과일값 계산을 하셔야죠.